제가 아이스박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욱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먹방입니다. 짜파게티 범벅, 콕콕콕 라면 볶기, 마라 허거탕면. 제가 첫 마라탕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아니라 기성품은 어떤지 궁금해서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밀크티 우유. 예쁘지 않아요? 신기해서 가져와봤고요. 얘가 너무 매울까봐 주시쿨. 그리고 찐따오. 서울우유 딸기 샌드위치. 진로가 여기까지. 토핑 2배 전주 비빔밥. 반숙 계란 버터 간장밥. 쿠키 앤 크림 오믈렛. 제가 좋아하는 칙촉. 잘 먹겠습니다. 얼그레이와 아싸매 만남? 아싸미 뭘까요? 홍차 추출물이라네요. 얼그레이랑 홍차. 맛있네. 아, 치즈볶이에 넣어 먹으려고 스트링 치즈 가져왔어요. 물 붓는 선이 여기까지면은 물이 많은 게 아닌가? 왜 이렇게 많지? 물이 부족한데? 이게 콕콕에서 이렇게 바뀌었나 봐요. 발전하는 세상이야. 이거를 찢어서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올게요. 아, 환경오염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른 유리 그릇에 옮겨 담아서 돌려서 다시 담았거든요. 너무 맛있다. 이거 우유곽 마실 때 약간 뾰족한 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마시기 편해서. 아, 치즈는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뭐지? 양이 갑자기 두 배가 됐어요. 왜 이러지? 너무 뜨겁다. 진짜 계란이 들어있어요. 진짜 계란이 들어있어요. 진짜 반숙이네. 백추 땡긴다. 이게 고구마 면이래요. 제가 원래 이런 샌드위치는 잘안사 먹는데 구독자분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딱 봤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매해 봤습니다. 딸기가 안쪽까지 다 있어요. 보통 앞에만 딸기 있고 안에는 다 크림으로 있고 이러잖아요. 정직하게 만들었네. 아주 맛있다. 사실 첫입은 얘 때문에 약간 입이 얼얼해가지고 마라 맛이 나는 먹을수록 맛있네. 얘는 CU에서 샀습니다.
얘를 면이 약간 따로 놀아서 같이 노르라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촉촉한 초코칩 쿠키 그거를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칩촉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중독성은 있는데, 깔라만시 레몬 만다린. 술이 땡기네. 얘는 왜 샀냐면요, 이게 2017년도인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렇게 박스에 두두두두두두 해서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얘가 이렇게 그 약간, 제가 아이스박스 좋아하잖아요. 투썸플레이스 그거 같아요. 아이스박스.
잘 먹었습니다.